사실상 준비하려 했던 배틀크루저 생산이 거의 중단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아, 그 글쎄요. 그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틀의 전환이 지금 완전 독이 됐어요. 그렇죠. 예, 배틀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배틀 한 개씩 그 인구수 40 그 잡아먹는다고 이제 했을 때 배틀이 인구수 6인가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잡아먹는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인구수만큼 서플라이디포 인구수가 충분하더라도 지상 유닛이 확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배틀이 이게 다거든요. 자, 그리고 단순 배틀은 아무튼 백업 병력을 배틀을 지켜줄 병력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주요 건물이 있는 다섯 지역 본진은 건물이 싹 정리가 됐고요. 자, 이윤열 이렇게 되면 이제 한타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이윤열 선수의 전력의 전부 다인데 이미 배틀크루저의 의도 자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도 많고요. 예, 예. 어떻게 되면 뭐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학주 선수가 조금 아나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컴셋도 워낙 많고 여기저기 막 찍어보고 하는 가운데 다수의 스타포트와 그 다수의 스타포트가 반짝거리는 걸 보고 이학주 선수가 본진 타격 들어가자 하고 마음을 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예. 자, 이현준 선수가 딱히 어떤 작전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동서전인데 서쪽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학주 선수가 역으로 뭐 레이스나 이런 걸 생각해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죠. 예. 자, 지단 병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학주 수도권을 더 가져와야 돼요. 네, 이학주 선수는 투스타포트만 지어놓은 상황이고 팩토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레이스 생각보다는 골리앗 뭐 왕창 늘려가고 플레이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면 이학주 선수는 짬이 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중립건물들은 무조건 파괴시켜두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네. 거기에다 배틀크루저의 업그레이드가 아직 뭐 충실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현재 공 1억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틀대 골리앗이라고 했을 때는 골리앗의 대공 공격이 배틀로서는 지금 굉장히 무지하게 아플 때죠, 지금. 이제 이윤열의 진영의 한시 쪽, 새로 이사간 한시 쪽에 국한됐어요. 초피졌습니다. 네, 배틀크루저가 어떤 역전의 1등 공신이 되느냐는 사실 지금으로서 좀 물음표거든요. 노출됐고, 주요 건물들이 파괴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윤열의 배틀이 그렇게 큰 한방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그 골리앗들을 배틀크루저가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탱크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 본진이 정리된 게 탱크 생산에도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네. 테란 대 테란에 있어서 배틀크루저가 뭐 결정병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유리할 때나 아니면 엄청 팽팽한 상황에서 이건 역리스예요. 네. 네. 자원이 그냥 충분하니까 그냥 확 잡아먹겠다는 거죠. 예, 아주 그 팽팽한 상황에서 참고 갑작스럽게 모아서 막 8기 한 부대가량 보여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완벽하게 대치 국면일 때 배틀탱크 조합, 배틀크루저의 어떤 야마토 캐논을 이용해서 상대방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상윤이 차이가 좀 꽤 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래도 배틀 생산을 꾸준히 더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아무튼 배틀로 가기로 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이걸 승부해야죠. 네, 지금 상태에서 조금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근데 이 배틀이 아무래도 좀 기동성이 좀 딸리는 유닛이다 보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틀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움직임을 이학수 선수가 조금이라도 뭐 컵셋 등을 좀 간파하게 되면은 바로 다른 데를 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지나가죠. 예. 아, 터렛 몇 개 안 되는데. 아, 일단 변제 뺍니다, 이학주. 저건 뭐, 예. 자, 이윤열 마음이 급합니다. 카운터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학주 쪽에서요. 예, 그래도 배틀이 한 분에 가까이 뭐 진짜 무섭긴 하죠. 일단은 뭐, 이학주 선수가 공중 유닛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골리앗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줘야지 이 배틀크루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 빨리 정리하자면 병력 옵니다. 지상병력까지 있으면 이렇게 마음껏 야마토 못 써요. 어이구, 네. 시커멓게 내리네요. 네, 야마토 캐논으로, 야마토 캐논으로 약 70%가량의, 터렛, 공사해놓은 터렛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30% 터렛들은 몸으로 맞아가면서 금방 밀고, 그 다음에 그 배틀들이 화력을 팍 발휘하면 모를까? 이거는 못 내려요. 탱크를 다 잡아낸다면 모를까? 네.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사실, 공중유닛 준비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학주 선수는 지금처럼 터렛만 파괴하고 저렇게 빠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 터렛들 한 뭐 8개에서 파괴했다 그래봤자 뭐 얼마입니까? 150원 600원 이내는 60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1200, 예. 대부분의 지역을 이학주 선수가 장악을 했습니다. 공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대입니다. 아, 배틀이 단독 작전에 나서고 있어요. 드랍십에 골리앗 태워서 내려 순식간에 내려오면 또 잡힐 수도 있고요. 지금 스타포트에서 뭘 준비하나요? 네. 자, 이학주 중간 요경은 레이스. 뭐 아직까지는 어? 예. 배틀 역 배틀인 것 같은데요. 예, 레이스 준비하려면은 뭐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전부 애드온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아, 그 뭐 예, 자원 충분한 것 같아서 시컷 막 스타포트 왕창 막. 예, 막 미네랄 3천 막 5천씩 남는구나 하니까 쫙 늘려놓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 수급되는 저희 좀더 예, 부족한가요 지금? 예, 좀 스타포트들 많이 놀고 있어요 지금 이학 선수도. 자, 결국 뭐 자원은 전부 세 군데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무승부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완전히 배틀크루저에 올인한 게 아니라. 지금 이은여 선수가 탱크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의 서로를 좀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네. 중앙을 치러 나섭니다만 이학주 많은 지상 병력을 중앙에 또 배치해 놨거든요. 배틀크루저의 움직임을 많이 차단시킨 상황이죠. 네. 옆에 이거는 예. 지금 드랍 진격이 이러면 지상 병력이 뭐 지금 오히려 이학주 선수가 밀어줬어요. 네, 드랍십을. 아, 그렇죠. 유닛 카운트. 지금은 뭐 드랍십보다는 유닛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 뭐 배틀 나오면 뭐 드랍십 필요 없으니까요. 아니 그 이학주 선수가 그 괜히 그 이은열 선수의 배틀 크루저를 보고 좀 움츠러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되거든요.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근데, 아, 야마토 캐논은 마치 그, 저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면 안 되죠, 예. 예, 아, 그냥 싸우면 물론 배틀이 지금 이기긴 이길 거예요. 근데 이기더라도, 예, 자원 대비 효율에서 골리앗들이, 어유 대공 공격을 통해서 배틀 꽤 많이 수줄일 수 있어요, 지금. 아, 이제 이학주 쪽에 배틀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네, 결국 자원주는 똑같고. 예, 근데 이학주 선수의 배틀이 왕창 늘어나기 전 타이밍에, 야마토 캐논도 어쨌건 마나만 차면 한 방씩 한 방 계속 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원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양 선수도 웬만한 것들 다 품어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축적해놓은 자원이 이학주 선수가 아무래도, 뭐, 얼마만큼이냐, 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여태까지 쭉 양 선수가 차지한 자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반씩 먹으면 반씩? 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남아있는 자원,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예. 배틀크루저를 뽑고 있긴 한데 사실 이학주 선수는 골리앗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은열 선수의 배틀크루저 숫자를 따라가긴 힘들거든요. 지상 병력의 비중도 다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은열 선수 역시 무리수를 둘 수가 없어요. 단지 이런 대치 상황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거든요. 네. 네, 이학주 선수가 또 탱크가 워낙 많으니까 탱크의 호위를 받으면서 배틀크루저로 상대 탱크 줄이면서 탱크들이 야금야금 전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은열 선수도 사실 먹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어떤 그 병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CV를 지금 밀어넣는 네. 거고요. 드랍스도 그냥 주는 가져네. 거죠. 아니 근데 예. 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무승부 가능성이 사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무승부라고 하는 게 딱 그 포인트가 50대 50였을 때만 또 무승부가 네. 아니고 상대편을 끝내지 못하면 그렇죠. 병력 7대 3이어도 이기지 못하면 네. 끝이에요. 병력은 있는데 서로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무승부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KO밖에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 KO밖에 없어요. 판정이라는 게 없거든요. 야, 이거는 배틀크루저 이렇게 많은데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예, 배틀 대 배틀인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은 이은열 선수가 골리앗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레이스 쪽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또 이 상태에서 뭔가 급격한 체제 전환은 사실 힘들고 일단 양 선수가 선택한 이 체제에서 승부수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예, 이은열 선수 배틀크루저 지금 풀업 직전이에요.
오늘 첫 경기부터 엄청난 난타전입니다. 땀 흐르는 거 보십시오. 네, 지금 땀 닦을 지금 겨를이 없어요. 지금 교전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선수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엄청 바빠요. 네, 정말 그 이은열 선수도 그렇고 이학주 선수는 계속 두들겼는데 본의 아니게 경기가 이렇게 좀 장기전 양상이 나왔고 뭐 이은열 선수가 워낙 그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뭐 패배하면 바로 탈락 아닙니까? 네. 아, 상대편의 본진까지 밀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이학수 선수는 지상륜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특히 탱크가 이학수 선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중립건물 뚫어가지고 지상륜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게 일단 좋아요. 네, 뭐랄까요. 예, 아까, 예, 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완벽한 그냥 소모전만 펼쳐도 이학수 선수가 괜찮은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먹는 척. 여태까지 차지한 자원이 지금 사실상 갔거든요. 네. 남아있는 자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로 간에 그, 예, 야마토포의 어떤 교전이 지금 나올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뭔가 한 선수를 밀겠다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네. 탱크는 이학주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다는 점이 크긴 합니다만 배틀 대 배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면 이학주 선수는 싸움 안 됩니다. 네. 지금 이은열 선수 배틀 꾼자지 뭐? 훨씬 많아요, 훨씬. 자, 아무튼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무리수는 못 뜨거든요. 네,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윤열. 자, 승패. 저렇게. 네, 탱크가 전진하면은, 예. 승패를 야마토스! 야마토! 예, 네, 지금 야마토포 조심해야 돼요, 네. 서로 간에. 자, 탱크는 원샷이고요. 사거리 주지 않습니다. 자, 이윤열은 공격률 공격하는 수 있는 방법이 배틀밖에 없고요.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냥, 네, 사이언스 배스, 네, 사이언스 배스는 뭐냐면은, 지금 이은열 선수가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만, 배틀 크루저도 똘똘 뭉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완전 똘똘 뭉쳐있는 배틀에게 EMP 한 방 날아가면 진짜 완전 바보됩니다. 예. 네. 장관인데요, 이것도. 저는 그, 야마토포가 사실상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은 양 선수 모두 다 힘들어요. 지금은, 글쎄요, 뭐 이문열 선수의 입장에서 많은 배틀 크루저를 활용해서 경기를 끝내고 싶겠지만은 아니, 예. 거의 뭐 그거는 좀 힘들고요 지금은. 배틀 크루저는 이문열이 훨씬 많고 이학주는 지상준이 훨씬 많고 이런데 배틀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마토 한방 쏘고 빠지고 이러다 보면 계속 배틀 수가 부족한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지금과 같은 교전 그 공전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손해만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학주 선수가 지금 칼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뽑는다고 했을 때 무작정 들이 되면 지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든 카드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사이언스 배스리에요. 네. 예. 자, 이학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본진도 밀고 꽤 잘 싸워왔는데 무승부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게 별 방법이 지금. 하지만 이윤열이 배틀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 선수들이 지금 이럴 바에야 그냥 비기고 다시 한번 재기기나 이런 데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끝내겠다 생각 갖고 있을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갖고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네, 계속 이대로 끌면은 배틀 숫자가 월등히 많은 내가 유리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학수 선수도 필살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의 뭔가 더 성과를 거두기에는 양 선수 모두 힘듭니다 지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그 무승부라는 생각을 두 선수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은열 선수가 또 사이언스 배스 받나 보네요. 그러니까 배틀을 똘똘 뭉치어 놓지 않고 일부러 좀 퍼뜨려 놓고 있어요. 야, 배틀은 참 많네요. 지금 부부대 예, 가량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이은열 선수. 진짜 배틀 크루저 인구수 8일 때만 해도 저 정도 숫자의 배틀 크루저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그 탱크를 좀 줄여주거나 골리앗 줄여주면은 지금 당장은 이학주 선수 부족해도. 지금 EMP 한번 맞았어요. 예, EMP 한번 맞았어요. 네, 워낙 많으니까 뭐 티도 별로 안 나네요. 네, 네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불나지도 않고요. 예. 네. 불이라도 건물처럼 나면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로 예. 눈치 보고 야마토 쏘고 야마토 쏘려는 거예요. 야마토. 그리고 또 늦으면 죽어요. 아, 근데 지금 이학주 선수도요 어차피
배틀크루저 내지는 뭐 지상병력 좀 줄여주면은 자원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틀크루저 충원은 이뤄지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서로 간에 상대방의 탱크를 야마토 캐논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예, 줄여 나간다고 한다면은 예, 이윤정 선수 역시 이제 베스트 뽑았고요. 근데 이윤정 선수가 예, 탱크가 숫자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탱크가 한두 기, 두세 기 남는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학주 선수가 골리앗 탱크 다 몰고 한번 지상전으로 이제 싸움 펼칠 수 있거든요. 지금 EMP를 사용한 것 같죠, 유윤여 선수도. 네, 일단 SCV 희생시켜서 좀 더 인구수를 확보하려는 거고요. 지금은 괜히 그 불쌍한 SCV들. 그냥 무슨 뭐 슈팅 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끝낼 수 있을 만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정말 묘한 게 그 참 특히나 2인용 맵에서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 2인용 맵이 아닐지라도 뭐. 대부분의 맵에서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중계라는 편입니다만 아카노이드에서 이런 그 양상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윤여 선수가 승 잡죠? 여기에서는 아, 야, 저 못 잡았어요. 네. 아, 근데 이윤여 선수는 지금 탱크 숫자가 너무 적은 게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고, 예, 그래서 큰 경기가 큰 교전이 펼쳐졌을 때, 이학주 선수의 골리앗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그 변수를 가늠하기 정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순수 골리앗이라고 한다 해도, 예, 골리앗들 맷집이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배틀이 금방 녹이면 되는데, 이학주 선수의 배틀 크루저가 이윤열 선수의 배틀 크루저에게 맷집 역할을 해주고 있는 동안에 골리앗들이 다수가 아닐지라도 그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면 그게 엄청납니다. 네. 네. 이윤열은 자원을 좀 다 먹고 있고 이학주 어느 정도 먹다가 자원 채취를 네.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배틀 크루저의 모습을 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네요. 테란전에서 무슨 경기에만 나오죠. 이게 뭐 테란 종족이 이제 특징인 거죠. 네. 저렇게 이제 줄여주면 오히려 뭐 배틀크루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테고요. 이학주 선수 역시 일단 이윤열 선수는 자원이 완전히 바닥에 났고요. 네. 이학주 선수는 아직도 이거는 예. 이렇게 자원줄이 떨어지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윤열 선수 네, 이거 심리상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 축적이 안 되죠 자원이. 네. 뭐 조금씩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저게 네, 이학주 선수는 지금 보면은 상대 이윤열 선수의 어떤 배틀 크루저에다가 야마토를 장려시키는 것보다는 탱크를 줄여주는 게 나아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네, 탱크 숫자를 어떻게든 줄여서 다 제거한 다음에 네. 배틀은 더 이상 안 늘리고 골리앗 늘려갖고 밀면은 이거는 이윤열 선수의 집니다. 예. 네. 지금은 이윤열 선수 저 탱크 다 잃으면 안 됩니다. 상대 골리앗에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해지거든요. 골리앗한테. 스타포트의 움직임이 없어요. 예, 언제나 물론 숫자로 유닛 간의 상성도 정말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극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합된 유닛일지라도 워낙에 그 최종 경기가 숫자가 많으면 뭐 극복도 해오는데 배틀 온리 배틀과 배틀 골리앗 조합은 사실은 배틀이 진짜 엄청 온리 배틀 쪽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으면 못 이겨요. 지금 이윤여 네. 선수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클로킹 레이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예. 글쎄요. 뭐 클로킹 레이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예, EMP가 좀 실패를 했네요. 믿기에 썼어요. 지금 이윤여 선수가 아예 들어가는 건 야, 이거는 네, 양 선수들 자원 상황이에요. 미네랄 3000대, KS 7000대 이학주 선수고요. 아, 네. 이학주 아예 이제 문 걸어 잠근 거죠, 이윤여 선수. 이윤여는 저 얼마 9000대 아닌가요? 미네랄 9000에
예, 근데 이제 저 이윤영 선수가 자원이 더 많은 이유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서로 간에 차지한 자원 지역은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윤영 선수는 다 먹은 거죠, 다. 지금. 네. 예. 그렇죠. 아, 이양주 예. 골라 싸우기 편하게 지금 맨 바꿔놓고 있어요. 예, 중립 건물들은 뚫어놓는 게 좋고요. 어, 뭐? 발키리였나요? 아, 글쎄요, 발키리는 물론 또 도처인. 아, 예, 베슨 이런 거 되게 아깝네요, 지금은. 예, 똘똘 뭉쳐있는 그 배틀크루저에게 어떤 이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데미지 자체는 미미하거든요. 발키리는 처음부터 발키리를 뽑았어요. 바로 이 약주는 장경기 저할 새가 없는데 보입니다. 장경기도 경제력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약까지 예. 내가 예. 왜 무슨 꼴 하겠다는 거야 이 약주는요. 상대방 탱크 다 줄였으면 이학주 선수가 얼뜬 유리한 겁니다, 지금. 계속 선제 공격을 이학주 선수가 적극적으로 펼쳤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라면 오히려 이학주 선수가 억울할 수 있죠. 자, 이윤영은 이기면 좋습니다만 꽤 어려운 상황 같아요. 릴 수도 있고. 자, 한 번 덮치는 거예요. 옆구리 쪽 한 번 덮치기. 야, 왜 빛나요, 지금? 야, 양 선수! 아, 근데...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먼저! 배트크루저 이윤영 선수가 많거든요. 예, 근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해 빛나고요. 발키리가 그렇게 됐어. 나 그 역할 했었지. 와, 이거 이윤영 선수가 많아요. 이 약주가 또 줄고. 배틀 가지고 이 약주 골렛 걸고 앉거든요. 야, 이윤영 선수. 야, 이윤영 선수. 아, 밀렸죠. 야, 이거 이러면. 예, 엄청난데요. 예, 이렇게. 이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약주 선수는. 예, 배틀크루저 뽑는 것보다도. 다수의 팩토리에서 골리앗들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모으는 게 오히려 낫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골리앗 이 배틀을 다 잘 만한 병력이 없다고 돈도 안 될 거냐. 미네랄 3천대밖에 안 됐습니다. 야, 그런데 이현주는 병력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약주는 없어요. 네, 배틀크루저의 빌드 타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윤여 선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본진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사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만 이윤여 선수의 발키리 선택이 상대방의 배틀크루저에게 어떤 스플래시 데미지를 크지는 않아도 예, 일괄적으로 선수를 함에 따라서 이윤영 선수 이 경기를 잡나요? 이 병력을 깰 만한 병력이 지금 자원상 없습니다. 이학준이요. 야, 공격 병력도 없고 이윤영 배틀들 생산하는 거 취소했죠 지금? 아, 역시 이윤영 진짜 장기전. 아, 근데 저거는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예. 배틀 찍어놨던 스타포트 파괴되면 배틀 크루저 눌러놨었던 자원은 자동으로 환수가 됩니다. 지금은 축적된 자원을 가지고 이하수 선수가 본진 팩토리에서 골리앗 생산하면 아직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일단 본진 쪽 타격. 자, 스타포트가 핵심적인 자 그런 건물인데 이하수를 계속. 야, 근데 한 번에 나오는 배틀 크루저가 네, 여섯 개씩 나오니까 여기 알아도 배틀 수비가 되죠. 여섯 개가 아니라 한 번에 7개가 나네. 7개가 탱크는 거의 안 가거든요. 아, 야, 자체 수비가 가요. 됩니다. 이윤영 자체 수비가 돼요. 그리고 더욱이 배틀이 뭉치기로 되면 이거는 정말 골리앗이 아무래도 이동 속도는 빠르고 사정거리는 길다 보니까 무빙샷을 하면 배틀 골리앗 도망을 가야 되죠. 네, 예. 스타리그에서는 3패는 없다는 것을 이윤영 선수가 아주 정말 의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윤영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려면은 이학주 선수의 12시하고 11시 지역 멀티를 지금 확실히 밀어야 되거든요. 이학주 선수가 계속 자원, 이윤여 선수가 물론 쌓아둔 자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까 뭐 미네랄 9천 정도, 배틀크루저, 쭉쭉 뽑다 보면 그 자원은 금방 바닥나는 거고. 근데 이학주 선수 병력 좀 모아야 돼요.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 근데 이윤여의 배틀이, 나간 배틀과 만든 배틀이 좀 뭉쳤어요. 일단 스타포트는 불이 다 꺼진 상황이고요, 이학주 선수. 아, 아직도. 다수 부대의 배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윤영 선수가 거의 대단하네요. 네. 배틀 크루저는 이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이윤영 선수는 두 부대를 넘어서는 배틀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발키리아 레이스의 지원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의 경우는 그때까지 좀 쌓아뒀었던 골리앗들이 야마토 캐논의 한기 졸고 이러면서 골리앗의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학주 선수의 방금 그 화면에서도 팩토리에서 불이 다 꺼진 상황입니다. 야, 이거는 예. 이제 자원을. 네, 일꾼도 얼마 안 되고요. 네, 자원 거의 사실상 뭐 안 캔다고 봐도 돼요. 이건 뭐 몇 개, 11시가 더 중요한데 그쪽에다 SB가 없어요. 다 갖다 줘서. 뭐.
지금 저 정도의 골리앗으로 이 많은 배틀크루저를 잡기에는 지금 자원 다 쓴 거고요, 이윤열 선수는. 네, 예, 예, 골리앗들이 마치 그 이 메탈리스크 쿠션 데미지를 어떤 이 오버로드로 이제 흡수하는 이런 플레이를 저그저들이 펼치는 것처럼 골리앗들의 공격을 그래도 뭐 실수로나마 잘못 써갖고 스타포트 한 방이라도 때려주면은 뭐 고마운 거죠. 배틀크루저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배틀크루저가 이기는 싸움인데요. 저 정도 골리앗으로 아니 너무 많이 배틀이 지금 스캐프리언데 이거 못 잡고 이거 이학주가 네. 선배들 이거 야 상대는 공중률 진짜 종자 싸움 안 돼요. 시작률이서 야 이거는 맞 그냥 빼지 않아도 네. 이윤열 선수가 이깁니다. 아, 저게 다야 뭐 그런 건가요, 이윤열? 아무리 대공 능력이 뛰어나도 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골리앗들이 이제 조금 전에 배틀과 골리앗의 싸움의 경우에는 이학주 선수가 승리를 낙관한 나머지 골리앗들로 1.4 플레이를 안 해준 거기도 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위력을 발휘하려면은 꼭 배틀크루저는 1.4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야, 엄청난. 네. 역전극을 펼쳤다 볼 수 있겠네요, 이윤열 선수. 네, 근데 또 이학주 선수가 또 다수의 골리앗으로 지금처럼 또 버티기라면은, 이윤열 선수가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탱크로 시즈모드 했다 조이고 조이고 구석으로 골리앗을 몰아붙여가지고 모두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온리 배틀로는 또 밀어치기가 네,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의 탱크라도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 사실 두세 개 정도의 탱크만 있어도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이학주 선수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네, 뻥뻥 소리가 나면. 그렇죠. 네, 그렇게 골리앗들을 도망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네, 골리앗 입장에서는 사정거리가 훨씬 길고, 이동속도가 골리앗이 빠르기 때문에 도망치면서 점사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배틀크루저가 캐리어 쫓아가다가 그냥 한기 눈물 흘리면서 잃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중유닛 싸움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완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윤열 선수가 무조건 이겼다고 말하기도 뭐해요 또. 그냥 싸움 펼치기에 이윤열 선수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 11시 자원은 캐야 됩니다, 이학주. 자원 하나라도 먹어도 네. 뽑아야 돼요. 11시 쪽에 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센터를 잡는 선수가 11시 쪽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누가 먼저 자리 잡나요? 지금 이학주 선수 나가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네, 최대한 골리앗을 넓은 데 싸워야죠. 아, 이윤열도. 아, 하여튼 뭐 뻥 쏘는 소리 나면은 이학주 선수로서는 탱커 몇 기야? 제 두기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저 왜 배틀 구조가 가리고 있는데? 아 엄청난 혈전이네요 진짜. 네. 그래도 이학주 선수는 어쨌든 이거 남아있는 자원 때문에 어느 정도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몇 천 되거든요. 꽤 될 거야 다 합치면요. 자 시간을 더 보내고 있는 이윤열인데 시간이 과연 이윤열 편이 될지 아니면 이학주의 뉴클리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예, 네. 아니 배틀크루저 지금 배틀크루저를 락다운으로 잡고 예, 골리앗을 쓰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예, 예. 뉴클리어보다는 예. 락다운이라고 봐야겠죠. 예, 예. 자 이윤열 그러니까 움직입니까? 상대편 자원 캐는 거 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학주 선수가 자원 다 떨어졌다 그래도 완전히 그 디플리트 된 그 베스틴 가스를 채취를 해도 이식 이렇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는 천천히 들어오긴 하지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1시 멀티를 지켜내고 저 지역의 자원을 소비시키는 것이 이학주 선수는 네,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단단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원을 하여튼 그 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지금 뭐 가스가 좀 많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또 더더군다나. 아, 근데 오히려 네, 지금 역으로 포스트. 네, 본진을 지금 밀어버릴 수도 네. 있어요, 이윤열 선수가. 자, 상대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윤열. 야, 생산된 포스트 지금 구석에다가 숨기고 있어요. 네, 단순히 배틀크루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윤열 선수 탱크를 갖고 왔기 때문에 락다운으로 잡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윤열, 야, 그건 조합이 오늘 예술이에요, 이윤열. 상대편이 뭔가를 준비하면 딱 또 카운터가 됩니다. 뭐 양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기 드문 대편한 면이고 지금 현재 나오는 뭐 보스로 보스 락다운으로 잡을 수 있는 캐리어 네, 배틀크루저 숫자가 야, 이거는 예, 예 이학주 선수가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예, 예, 저 탱크 숫자를 확인하고서 이학주 선수가 예, 땀 한 방울이 뚝 하고 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예, 탱크로 조여 들어가면서
야마토 캐논으로 상대 탱크 골리앗 한 기 한 기 줄여주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탱크 두 기일 때 그게 안 돼도 지금처럼 탱크가 숫자가 꽤 되면 네. 이제 이학 선수가 궁지에 몰리거든요. 지금 그 락다운으로 배틀크루저를 잡아도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골리앗이 다가가기가 지금 탱크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네, 최대한 더 숨겨야죠. 진짜 막 그 네, 군에서 그 이등병이 반함에다가 그 건빵 숨기듯 네, 아주 최대한 그 알뜰하게 네. 숨겨야 됩니다. 고스트는. 지금은 야마토포 쏘면서 오히려 이윤현 선수가 재미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럼요. 아, 잡고 예. 탱크 진짜 줄여주겠다는 거죠. 아 탱크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이 또 1.4를 해주게 되면은 배틀 한 기 정도, 두 기 정도 금방 네. 높습니다. 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 탱크만 없으면은 골리앗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탱크 잡죠? 네, 무리를 한 거였고요. 골리앗이 배틀 속에 만들고 탱크가 전진하는 거예요. 작전은요? 탱크 두 이거 한 기에 이러면 이제 쑥 들어가죠. 네. 아 이제는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학수 선수의 골리앗 자체가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네요. 자, 탱크가 이제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아니 그 락다운 개발은 됐나요 지금? 이런 웬만한 것들 다 뒤로 맞죠? 고스트 있으면 뭐합니까? 네. 탱크의 네. 화력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예, 락다운 걸어놓고 잡을 유닛이 지금. 아 탱크 어버가 좀 엄청 베럭스에서 불도를 하는 거 보면 뭐 윤 선수도 눈치 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버린 폭탄 사람 없지. 근데 락다운에도 골리앗이 달려들지 못해요. 탱크. 자, 여기 걸지도 못했죠. 네, 거기다가 그 락다운을 걸 마나를 충분히 모은 고스트가 한 개밖에 없었던 거고. 아 탱크의 화력에. 아 골리앗만 혼자 먹고 배틀이 오고 배틀이 추가된다. 야 이윤현 선수 이거 잡네요. 네. 이 경기를. 야 그걸 역전하나요. 지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윤열의 부활 메시지 1시간 2분 9초 동안 펼쳐진 이윤열과 2007년은 이윤열의 2006년 연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 참 이윤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정말 최종 탱크의 유닛은 상성을 무시해도 완전히 정말 최종 탱크 유닛을 두 분의 이상 모았을 때 이런 위력이 어떤 건지 이윤열 선수가 잘 보여줬고 지금 이윤열 선수는 이거는 거의 2승급 1승이라고 네, 봐도 되겠습니다. 비록 경우에 수는 상당히 어려울지 몰라도 이윤열이 정신 차리고 집중할 수 있고 승진을 원하고 되면 그때 이윤열은 그냥 이윤열이 아니에요. 정말 이윤열 선수의 집념이 이 엄청난 경기의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자 이윤열 1시간이 남는 결투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윤열의 신봉축한 생명력 그리고 기가 막힌 조합으로 경기를 역전으로 이끌면서 이학수 선수에게 뼈아픈 2패를 안깁니다. 야 역시 에이저는 죽임해줘요.